그래도 어떻게 우리 이 시대주가 올바르게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 생활 도리를 하고 있네. 네. 응? 근데 너가 보니까 우리 이 시대주야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다 할머니가. 어? 네. 자아가 몇 개니 너는 지금? 어? 허주라고 말해 여기서 귀신들한테는. 네. 선생들이 전부로 오면 너는 허주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를 땐 올바르게 하고 미친 짓을 할 땐 미친 짓을 하는 건데 너 스스로 안에 뭐가 이렇게 쌓인 거니 미친 거니 너 진짜 제적이 아니구나 너 지금. 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힘들다 보니까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습니다. 몇 살부터 먹었니 너 술을? 저는 22살 때부터 마셨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루에 몇 병씩 먹어? 하루에는 안 먹고 일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네. 몰아서? 네, 몰아서 먹진 않고. 네, 그냥 꾸준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꾸준하게 먹는다는 게 하루에 그렇게 먹는 거야? 뭐야? 필름 끊길 때까지는 먹습니다. 필름 끊길 때까지? 네. 아휴, 너가 제적이 아니야. 제적이 아닌데. 네. 너는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라는 게 이 시대주 너 이 씨가 너를 보면은 친도 아니고. 응? 너는 지금 네가 젊은 나이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건 당연하지. 근데 네가 마음을 못 잡고 있어. 그런데 너도 먹고는 살라고 일은 해. 신기하지? 열심히 할 때도 되게 열심히 잘해. 칭찬도 받고 일도 잘하고 등등하게 잘해. 근데 네가 지치고 힘드니까 술을 먹지. 술을 먹으면 네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 그리고 네 안에 우리들이 말하는 허주나 잡신. 응? 그리고 너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니 아니면은 그냥 계속 그냥 먹고 싶으면 먹니? 술을 마셔야지 잠이 와요. 그치? 단계가 좀 지나쳤어. 그리고 지금 네가 22살부터 먹었고 지금 나이가 24년, 지금 22, 23, 24, 25, 26, 횟수를 치면 6년을 그렇게 술을 먹은 건데 그렇게 치면 알코올 중독인데. 네. 어? 이건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너가 제적이 아니니까 마음을 못 찾고 현실인지 꿈인지 지금 구분도 안 가고. 네. 어? 네 말대로 술 안 먹으면은. 그런데 네 부모님도 그렇고 다 알아? 모르잖아 또. 이러고 사는지도 모르고. 일단 네가 고향 떠나서 타행해서 자수성 가고 사는 건 맞아. 근데 네가 제어라는 거는 니네 이 시내 쪽에 원만화 가신 귀신, 한만화 가신 귀신도 많고 당연히 젊어서 가고 청춘에 가고 객사로 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술을 먹으면 미친 듯이 그렇게 처먹는 거고 마시는 거고 너가 의지와 상관없이 필름이 끊겨. 그러면 실수를 안 해야 돼. 네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당연히 올바르게 다른 사람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어력도 늦었고 아니 잃었지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자아가 다른 자아도 많이 있어 보니까 하는 짓이라는 건 네 스스로의 행동이야. 그리고 술 먹고 네가 기억이 안 나고 사고 치고 나고 어? 네가 올바르게 직장 다닌다는 게 신기하다 우리 선생님 보니까. 응? 그게 어?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그 상태로 네가 올바르게 여기까지 온 거 신기하다. 어? 근데 네가 말 그대로 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면 어떻게 네 미래가 또 어떻게 되고 싶어서 온 거야? 어? 네가 살고 싶으면 네 미래를 바꿔야지 점을 보는 거야. 지금은 네가 당연히 점 보고 가면 땡이야. 근데 문제는 너는 치료가 필요한 거야. 뭐 구술해서 뭐 이런 데서 뭐를 해서 당연히 이런 것도 해서 필요하겠지. 근데 너는 지금 상태는 병원 치료가 먼저겠지. 왜? 술에 알코올 중독이니까. 6년 동안 네가 뭐 한 병을 먹든 필름 끊기든 먹든 매일 먹으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지. 알코올 중독은 귀신병하고도 마찬가지야. 귀신이 들어와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증세가 다 틀려. 근데 너 보면은 귀신도 들어와 있는 건 맞아. 허주, 잡신, 또 어린 아이. 되게 애겨. 애려, 어려. 너 보면은 술 먹으면 애기짓도 할 거야. 그리고 너 장애도 있을 거야. 정신적 장애야 내가 보니까. 어?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어야 되고 너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서 타행해서 자수성가를 하고 외로워 넌 팔자가. 소띠잖아? 천액살이야. 넌 사주에 몸에 흉을 갖고 있어야 돼. 흉이라는 거는 수술 자국이나 흉터나 몸에 자국이야. 그럼 네가 사고가 나거나 어디 큰 일이 다치거나 액살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올해 26인가 네가? 26이잖아? 올해 26이면 네가 올해 그런 사고수 또 거리 홍역수 네가 삼재가 끝나서 삼재 때 미친 듯이 또 먹어서 귀신 바람이 들어와서 그리고 너가 상가집도 가면 안 돼 너는. 남주고 가면 거기서 어차피 상가집 가서 뭐 인사 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너 가면 술 더 먹고 더 미친 짓 해야 돼. 어? 그리고 너는 사람들한테 보면 정상인데 너 스스로가 또라이 짓을 좀 많이 해야 돼. 응?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지 형이랑 살고 있고요. 응. 아빠도 지금 집 근처여서 자주 오고 있고. 응. 아빠가 저 때문에 사실 많이 자주 오세요. 왜냐면
아빠가 저 때문에 하나 바라보고 살거든요. 제가 되게 잘했거든요, 집안에. 응? 집안에 제가 제일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이렇게 먹고 다녀도 월급 받은 100만 원씩은 주고 그 돈에서 선에서 놀이긴 했거든요. 착해, 너 효자야. 근데 네가 지금 제어력도 그렇고 네 스스로가 제어력을 잃었어. 응? 근데 네가 어디 가서 전 보면은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고 어디서 전 보면은 허주가 들어왔다 그러고 당연히 들어오지. 정신 세계가 네가 대적이 아닌데. 그리고 너는 꿈 많이 안 꿔? 꿈을 꿀 때도 있고 많이 안꿀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아빠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막내고 위에 누나가 4명 있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을 이제 무조건 제사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딸을 굶어 죽이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빠 나이 때는요. 그래서 아빠가 결국 마지막으로 태어났었고 이제 자기가 형이 니네 집은 참 무서운 집이다, 그러니까. 응? 무서운 집이라는 게이 집이 아들아들아들 하는 집인데, 너참 이런 말하기 그런데, 네 몸에 네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고 느끼지 않냐?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한 가지 신기했던 게너 근데 그 여자야. 제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같이 손잡고 이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임종을 지켰던 사람 중에 제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이었어요. 근데 뭔가 아빠 내려가죠. 아빠 같이 가자 해서 아빠랑 단둘이 차 타고 내려가서 그때가 앞에 할머니가 딱 가셨던 거예요. 친할머니가.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제가 그때 중3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를 되게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걸 저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했던 거죠. 술을 안 마실 수 있는데 술을 안 마시면 집안에 혼자 있잖아요. 어디 뭐 일만 해왔고 남들한테 인정받기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노는 방법을 배울 때 저는 일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너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너 20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사는 그래서 애야. 인정을 받고 남들한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관리자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럼 있는데 집에 혼자 딱 있으면 감옥 같은 그런 집에 느낌. 있을 팔자는 못하지. 답답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하긴 또 싫어. 왜? 그 순간이 너무 힘든데. 당연하지. 계속 뭘 해야 되지 모르니까 자꾸 이제 술을 계속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제 안에 누군가 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는 술이 술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바예요. 지금 알코올 그거 지금 한참 나이 스물 이제 여섯 분이 안된 애가 벌써부터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서 저도 그거 알아서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알코올 치료는 받아야 돼. 연세대 병원 알코올 치료 안 하고 있어서 연세대 저를 응원해주는 선생님께서 소개받고 지인 추천으로 지금 약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병원도 다녀야 되고 치료 받아야 돼. 네, 지금 그래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그러면은 너가 올바르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가 병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술도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너 스스로가 자야 아닌 자야 아닌 또 정서 불안. 그리고 네가 팔자가 외롭고 쓸쓸하니까 어디가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네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했으면 너한테 약간 집착도 해. 집착되기 쉽게.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거 진짜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외로움이 되게 커요. 그거는 이제 사주 팔자야, 운명이야. 뭐 12지간띠 중에 아니면 너가 누구나 인간은 외롭잖아, 다. 근데 그 팔자 중에서도 유독 소띠들이 좀 팔자가 세. 소띠들이. 근데 네가 소띠잖아. 그리고 네가 일찌감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을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너가 좀 특별한 케이스야. 네 사주 팔자나 보면은 너나 나나 비슷한 팔자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너는 아직 젊고, 그리고 너는 아직 웬만하면 이겨낼 수도 있고. 응? 너도 네가 의지와 상관없이 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효도한다는 게 뭐겠어? 네가 올바르게 네가 올바른 정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남잔데 네가 지금 인물이 못나기를 했니? 아니면 네가 뭐 키가 작기를 했니? 진짜 네가 올바른 직업도 있는데 네 의지 때문에 그 술.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끔 니네 집에 이 시내 쪽 귀신 얘기야 이거는. 귀신에 원 맞고 한 마나 죽은 귀신이 있고 이 집이 한이졌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자손이 안 되겠지. 누가 자손? 니네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게잘 되겠니? 안 되지. 그러니까 너한테 당연히 그런 기운이 뻗치지. 저희 가족은 그게 있어요. 술 먹고 막 또라이 되는 거 아닌데 저는 술 먹고 항상 또라이가 돼요.
무조건 필름 끊기고 저희 아빠는 술 조절을 하시거든요. 너는 제어가 안 돼. 네,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야 그게. 그거는 이미 네가 상태나 뭐 이제 의학적이나 몸적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너는 술 먹으면은 이게 있어. 조상 중에서도 이제 잘 타는 사람들이 있고 팔자에 똑같아. 누구나 식구 중에 이렇게 뭐 신가물이 있거나 뭐 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누구나 어느 집이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다 속 썩인 사람이 하나씩은 있잖아. 그리고 귀신의 바람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이 시대주, 너, 우리 이 시대주, 신축 26 정축생. 올해 본인의 이 시대주님, 본인 정축생의 사주에 본인이 이런 기운을 타는 사주야. 그러니 조상의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본인의 집안에 원만화가신 귀신들, 한만화가는 귀신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영향으로 타서 술도 먹고 미친 짓도 해야 되고 필름도 끊겨야 되고 사고가 나야 되고 사건 사고 나야 되고, 그리고 너도 네 스스로 안에 자아, 동자, 애기 말 그대로 잘 삐져야 되고 욱해야 되고, 근데 또 사회생활 밖에 나가면 또 안 그래. 그런 모습은 싹 하고 또 네가 또 다른 모습이 너야. 너가 스스로가 네 안에 몇 명이 너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해 같아? 저도 알고 있긴 해요. 알고 있으면 다행이다 야. 네 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어. 표현을 하면은 악마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때론 저도 막 유튜브 보면서 그게 있었어요. 동자도 있고 선녀도 있고 그렇지. 뭐 산시 할머니도 있고 뭐 산시 할아버지도 있고 뭐 불사 할머니 다 있잖아요. 근데 때론 혼자서 그냥 맨정신인데 나 동자 이런 식으로 제 혼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나 동자 이러면서 막. 너 남자는 안 좋아하지 그치? 네? 남자는 안 좋아하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지금? 왜냐면 일만 하다 약간 좀 많이 살아왔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말하는 거는 너의 성 정체성,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있으면 남자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이잖아. 네. 근데 너는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것도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자 안 좋아해요 사실 게이. 그치? 그거 물어본 거야. 너 나 같은 팔자야. 근데 문제는 이 길을 가서 네가 불리냐 안 불리냐, 그리고 이 길을 가서 네가 올바른 제자, 올바른 무속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차이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너 하다가 1, 2년 하다가 너 죽어.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형은 저는 성 정체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약간 소름 좀 끼치긴 했네요. 처음이었어요 선생님이 맞추는 거. 근데 다 이해를 해주셨고 아빠도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너가 건강하길만 바란다라고. 야 너는 진짜 네 아버지를 잘 만났다. 네, 그래서 아빠가 네. 다른 아버지들은 등 돌리는데 니네 아버지는 그래도 너를 얼마큼 사랑하시니까 한 작은 2주, 아들이 2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에휴. 집안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안 좋지. 야 생각을 해봐라. 나도 응? 가정도 있고 다 있지만 내 새끼가 만약에 너 진짜 생긴 건 진짜 연애 윤균상처럼 많이 들었지? 윤균상 닮았다고? 다른 이유로 지금 응? 살쪄서 그렇지만 그 전에 많이 그치? 윤균상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놈이 갑자기 이러면은 나 같아도 내 아들이 그러면은 이게 참 혼란도 오지만 아버지 2주 만에 그걸 받아들이시고 너를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난 진짜 니네 아버지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형은 저 한 4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친형이니까 친형하고 그치? 맨날 술도 마시고 편해요. 내 아빠한테 제가 술 먹고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2주 동안 얘기 안 하다가 자식이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일단 너가 건강해야 되고 네가 지금 술이야 지금은. 첫 번째는 네가 술 병원도 다니고 치료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지금은 안 한다고는 해도 언젠가는 너 네가 또 그게 또 한 번씩 연근다는 게 이제 찬바람 불잖아. 지금 찬바람 부니까 신이 발동하는 계절이야. 원래 봄 가을로 발동을 해. 그러면은 뭐겠니? 너도 신에서 발동이 걸려. 그러니까 너도 점집이 땡길 수밖에 없고 어딘가 보고 싶고 어딘가 다니면은 뭔가 하고 싶고. 근데 진짜 네가 불리냐 안 불리냐는 너한테 노력이야. 근데 그건 있어. 안 불리더라도 막 방울을 막 뭘? 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흔들면 이상하게 약간 좀 뭐가 와 소름이 돋고. 네 그렇죠. 감흥을 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네가 지금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직은 이때도 익을 때가 있어. 익을 때라는 거는 너가 이제 27이 되잖아. 24년이면 나도 네 나이에 신을 모셨단 말이야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지. 근데 나도 그때 사회생활도 해봤고 고생도 해봤고 나름 힘들었으니까 신을 모셨지만은 그분이 와야지 모시는 거고 시련이 있으니까 오신 당연히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 신이 와. 근데 너한테 지금 너한테는 지금 그 고비가 오고 있어 보니까.
그 죽을 고비라는 거는 너가 이 상태로 병원 치료도 안 하고 정말 올바른 점집이던 이런 데서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네가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황폐해지겠지 당연히. 어? 그러면은 집안 그러다가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뭔 일이 터지겠지? 그러면 네가 그때 우리들 말하는 신병이 치는 거야. 그래서 응? 어떤 선생님, 제가 전 봤던 선생님께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사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는. 근데 저도 그냥 새벽에 제가 그 곳을 안 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혼자 그냥 산 같은 데 가면 산시 할아버지 또 계시잖아요. 다들 선녀도 있고 동자도 있고. 가서 진심으로 그냥 빌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럴 때가 되게 많아서 엄마한테도 연락하고 울면서 그때 엄마가 아니라고 절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지금은 아직은 신이 올 때가 아니야, 너한테는. 그리고 신이 올 때라는 거는 널 보면은 때랑 있고 올것 같아. 너는 언젠가 내가 봤을 때는 박수무당이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 때라는 거는 일단 네 정신세계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올바른 마음과, 그리고 또 올바른 마음이란 게 뭐겠어? 올바른 제자, 무속인이 되고, 그럼 네가 술을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신하고 소통하는 네가 그런 영적으로 발달이 되거나,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네가 박수무당으로 올바르게 먹고 사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너는 사주팔자 이런 데를 모셔놓거나, 네가 무당이 될순 없으니까 다른 직업으로 해먹고 업단지를 모시고 그 대신 묻어놓고 살아야지. 그 대신 그것도 하다가 아무리 그래 눌러놓고 눌리꽃하고 하도 어떤 제자로 누른다고 해도 할 사람은 언젠가 또 터져서 해. 그거는 선택은 본인이 칼자루는 무당들이 넌 무당 돼야 돼 무당 돼야 돼. 내 입에서 나오긴 하잖아. 넌 언젠가 할 거라고. 지금은 아니야. 그 언젠가라는 거는 당연히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말 그대로 뭐 술만 끊고 정신만 차린다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네가 정은 이거 절대 하기 싫어요. 그럼 절대 하면 안 되지 왜 해? 그러려면 이제 눌림꽃을 하거나 네가 엎어놓거나 어? 항아리를 모셔놓는다거나 대감을 모셔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네가 직업으로 풀어먹고 그래 네가 어차피 뭐이 세상은 신이 그리고 중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성향과 그런 어렸을 때도 갖고 있어 그거를 또 타고 있고 그 대신 내가 봤을 때 너는 너를 케어할 만한 선생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다. 있었어요. 케어해 응? 준다고 했는데 제가 굳이 근데 그땐 때가 아니라니까. 그쵸. 저 보고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돼. 근데 너는 한 번은 이걸 엎을 거야. 그게 뭐니, 씨. 엎을 건데 뭘 제자가 되니, 그러면. 응. 엎을 건데 왜 아니, 그럼 한 시작을 번 하지 엎을 거야. 말아야지. 근데 할 응? 거면 같이 하자라는 마인드. 응? 그렇게 꾸준한. 근데 사실 그게 있었어요. 제가 외로우면 사람한테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아니에요. 다들 이래요. 너는 아버님이 너한테 용돈도 주고, 너도 너는 돈벌이하고, 형도 너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왜 너는 왜 외로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관리자여도 그냥 사람들한테 나 되게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나는 이쪽이다, 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커밍아웃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거는 타고나는 게네 운명. 운명은 이 무속인의 삶도 그렇거든. 거의 똑같지. 외로운 팔자거든.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응.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래도 외롭더라고. 얘기했는데도 털어지지가 않아요. 외로워요 그냥.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 원래 외로움. 삶을 외로움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외롭더라고. 에휴. 말해 뭐 하겠니, 너한테 지금. 너는 지금, 뭐를 해도 외롭고, 뭐를 해도 안 풀려. 응? 그리고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응? 그리고 지금은 너는, 일단은 첫 번째, 네몸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너는 지금은 허주? 제대로 된 신이 아니고. 응? 그리고 네가 불리려고 마음 먹으면 네가 불린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네가 아직은 때가 안된 거고. 네가 뭐, 너를 도와주게 된 선생님이 있어도 그때 가고 싶은 마음이 겁이 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해서 안 갔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 말해 뭐 하겠어? 응? 근데 지금도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 네가 병원 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올해 죽는 수야. 표현하면 재정 안 차리면 술에 미쳐서 죽는 수고 술에 술을 끊고 그리고 장시 끊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가 계속 중요해 너는. 응? 그리고 네가 술을 끊어야지 네 인생이 바뀐다. 다들 저 떠나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형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밑에 따랐던 애들이 다 에이, 그만두면서 당연하지, 그거는. 너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네가 제적이 아닐 때 다른 미친 짓을 할 텐데. 소문도 되게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지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러니 뭐가 좋겠어.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같이 술안 마셨던 애들은 왜 오빠를 왜 싫어하는지 다 모르겠어.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소문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했대.
술 마시고 나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사람 때문에 삼재 때문에 애 때문에 다 한 거고 본인이 모든 지간에 다 운명에서도 그래. 그리고 본인 팔자는 외모도 그렇고 본인 팔자도 그렇고 안 그럴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입설 구설이 날 수밖에 없고 또 본인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하고 다니는데 완벽한데 그러고 있으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본인이 또 그 입설수 구설수 들으니 또 스트레스 받으니 또 안 먹고 해서 또 먹지. 핑계를 대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지금 상태에서 또 정신 안 차리고 이러고 있으면 니네 집안에 뭔 일이 난다는 게 뭐겠어.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아픈다거나 또 나이 들어봤을 때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잖아. 응? 그리고 형도 그렇고 니네 네 식구인데 네 식구가 귀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조상의 바람. 또 추석이 들어오고 찬바람 불었잖아. 그러니 네가 발동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고쳐. 응? 술도 끊고 병원 치료도 하고 네가 살려면은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법당도 좀 다녀야 되고 너가 신이잖아. 너가 보고 느끼고 하잖아. 네가 땡기는데 다녀 점점은. 네가 믿고 싶고 네가 의지되고 그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밑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신도 케어가 되고 네가 뭐가 되는 거지. 네가 아무리 너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신 아무도 없어. 너도 변덕이 심하고 너도 한번 꼬라지가 나면은 그게 등을 돌려 너도. 그러면 그 황소고 집에 너도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인연법이야. 사람도 만나는 것도 인연법인 거고 나하고 인연법인 거고 다 인연법이야. 본인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고 있다. 첫 번째 내 건강. 올해 본인이 건강을 안 돌보면 내 건강에서 지병이 생기고 몸에 병수가 들어오고 아픈 운세야. 그리고 너는 뭐 말이 뭐 하겠니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최등 다 남자들 박수들이나 뭐 이런 신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너한테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모두 통틀어 얘기하는 신병이야. 누구는 몸으로 쳐. 몸으로 친다는 건 큰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처럼 술에 의지하거나 약에 의지하거나 안 그러면 부모가 일찍 죽거나 자식이 일찍 죽거나 말을 치고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너는 지금 아직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이 되고 발동이 나. 그러니 웬만하면 그런 발동보다는 본인의 조상을 잘 달래고 위하고 잘 풀고 살아야지 본인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 본인도 이런 거 믿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잘 풀고 살아. 그러면 잘 살 수 있고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나태하게 진짜 정신 안 차리면은 너 진짜 네 인생 젊은 청춘이 아까운 거야. 니네 엄마 아빠가 아까운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정신 잘 차려. 잘 살 수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나이는 26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귀신에 감겨있으니 어떡하니. 너도 알면은 뭐 이런 데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 푸닥거리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저보고 그때는 술 아예 안 먹고 맹정신 했거든요. 하고 왔긴 한데 근데 맹정신 딱 갔을 때 저보고 갑자기 장구를 치면 니는 뛸 것 같다고 지금 당장으로 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구술 해봤어?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가 장구를 치면은 넌 뛸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신당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당비가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내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뛰어서 그 할아버지 그 이제 있잖아요 신당 따차려줬던 거에서 그래서 5만 제가 아 만 원을 제가 내고 절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일단은 너는 아직 신으로 불릴 팔자는 아니고 정말 그럴 때는 니네 엄마 아빠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네 엄마는 그런 걸 믿고 있고 아빠는 아예 믿지 않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절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무당분이 절에서 기도를 하면은 자식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은 야 절 대박 나겠다.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안 나아지지. 네, 정확히 안 얘기하면은 너가 직장생활 하잖아. 네. 네가 네 구슬 해. 응? 그래야지 네가 살아. 됐어? 네. 응. 네가 허주도 좀 빼고 술도 좀 끊고 네가 올바르게 이런데 법당도 좀 다니면서 신가물도 좀 놀러 가고 그리고 정말 네가 이렇게 다니다가도 갑자기 신이 터질 수도 있어. 그때는 뭐 누가 와도 못 막어. 네가 한다고 네 입에서 터지면은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네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살아 네가. 안 그러면 너가 지금 맨날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면 뭐겠어. 또 죽고 싶다는 생각 들고 정말 네가 행동으로 옮겨.
약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그럼 네가 뭐겠어? 몸만 가지는 게 뭐겠어? 살만 찌고 지금 다 귀찮아지고 만사 몸만 망가지는 거고, 나이는 26인데 몸은 벌써 지금 30대 40대 몸처럼 휘어져 있으면 어떡하니? 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어디나 너한테 정신 차리라 그러고, 네가 올바르게 살려면 뭐겠니? 올바른 정신. 그리고 또 아직 젊다는 게 뭐겠어? 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어. 네가 나태하게 지금 놀고 있는 애는 아니잖아.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 관리직도 있고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애인데 뭐가 부족해? 부족한 거 딱 하나야. 네가 의지, 술 먹는 거. 그리고 술은 어쩔 수 없어. 너는 끊어야 돼. 끊는다는 거는 뭐 조금 줄일게. 아니야. 너는 끊어야 돼. 그래야지 네 인생이 바뀌어. 너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렇잖아요. 되게 외로워요. 야, 그러면은 네가 제어라는 건데 뭐 한 병 두 병 아니야.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다른 데서 찾아야지. 네가 뭐 좋아하는 연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직업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해? 동물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뭐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네가 조건이라는 거는 일단 네가 아내로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내롭다는 거는 너가 항상 혼자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널 보이지 않는 지켜주는 너의 조상님과 수호신이라는 게 다 있어. 어? 저한테 수호신이 있을까요? 있지, 왜 없어. 너 조상들이 너를 지켜줘. 그러니까 네가 이런 데도 오는 거고 상담도 받는 거고. 어? 어디 가서 들으면 다 너 진짜 미쳤다 그러지. 네가 정말 생긴 건 멀쩡한 애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니? 어? 큰일이지.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가 20대 초반인데 어차피 뭐 네가 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연도 만나야 되고. 야, 홍석천도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그런 사람도 많은데 너도 그렇게끔 뭐 탑 게이가 되든 뭐가 되든 너도 이름 나고 해서 돈을 벌든 명예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어? 근데 네가 그런 것도 안고 있으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네가 제적이니 지금? 응?